다음 뉴스입니다.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에 말을 아껴왔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습니다. 직무 배제와 징계 모두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탄핵으로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자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. 야당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.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추미애 법무장관의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.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쓴 윤석열 탄핵,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으로 검찰 조직의 예봉을 꺾기 위해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. 윤 총장 탄핵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. 윤 총장 탄핵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윤 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는 설득 편지까지 보냈습니다. 윤 총장을 내년 7월 임기까지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이를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했을 때 얻을 이익이 크다며 자신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의중에 맞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하는 천박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. 정의당도 정권과 검찰의 대립에 지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TV조선 황정민입니다.